자, 청룡이 오늘은 CA20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걸 그냥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이걸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시단계 지난 5번. 시간에 배운 것도 다시 물어볼 거예요.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안 돼. 기억 나는데.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Is there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한번 This is a monkey. 그래요? 희한하네. 어? 다시 읽어보세요. There is a monkey. 응? 에? 뭐지? 디스를 뭐지? 다시 읽어보세요. Is there a monkey? Is that a monkey? 또박또박. Is there a monkey? 위에 거 읽어보세요. That is a monkey. 오케이, 다시 밑에 거. Is that a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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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 That is a monkey. 몽키를 선생님 잘못 써놨네. 오케이, 그래서 that is a monkey는 무슨 뜻이에요? That is a monkey요. 그것은 원숭이이다. 그것은 원숭이다요? 아니, 저것은 원숭이이다. 맞나, 근데? 저것은 원숭이다란 뜻이죠. 맞구나.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예요? 멀리에 있는 한 개. 안방 길어봤자 It. ㅃ이죠. 맞습니까? That is a monkey. 저것은 원숭이이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이제 얘를 보고 뭐라 그러잖아.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I랑 같이 쓰는 am. He, is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네. 그 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am, 네. is, are 세 가지가 있고 뜻은 이다 있다. 이다란 뜻으로 쓰이거나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으로 쓰이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이다. 뒤에 원숭이가 왔으니까 원숭이라는 말과 합쳐져서 원숭이다. 얘는 왜 써야 돼? 에? 이 어는 왜 써요? 지금 원숭이가 몇 마리 있어요? 한 마리요. 이 어가 하나란 뜻으로 쓰는 거 몰라요? 아. 책한 권, 책한 권, 북. 네? 에. 어북. 사과 하나, 어애플. on apple, 어나 on 쓰죠. 얘는 모음 소리, 모음이 뭔지는 알죠? 이런 것들 모음이죠. F 할때에 소리는 네. 모음 소리니까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쓰고요. 자음 소리, 자음이 뭔지는 알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자음 소리 앞에는 어를 쓴다. 네. 이거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냐?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입니다라는 표현은 뭔데? 저것은 원숭이입니다.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인데 그걸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이즈 대더몽. Is that a monkey?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이 Yes, it is. 아, yes, it is. Yes, It is. It is. it is. Monkey. 어, monkey. 우리 배웠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예.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 뭐래? It이 it 대신 왔어요? 안녕, 잠시만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대 그래서 뭐 대신 왔어요, That is. 얘는? 아, that is, 그러면 얘를 지우고 that is a monkey입니까? 자, 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B가 yes, it is라고 대답하는데 A가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어?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라고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대답이 뭐야? Yes, it is.
어 몽키. 네, 그럼 it은 뭐 대신 왔겠어?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거겠어? 어 몽키. monkey is a monkey야 그러면? 어. is 대신에 그거 뭐? Yes, a monkey is a monkey. 그래, 원숭이는 원숭이지.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뭐 대신 왔어? 됐 대신 왔지. 네. 여기 읽어봐. That is. 여기 읽어봐. Is that. That is를 is that 했더니 묻는 말 됐네요.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와. 다음에 계속해서. 아무래도 동물원에 간것 같아. Instead of lion.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라고 물어봤더니. No. 이젠트. It's a tiger. It's a tiger. 오케이, 그래서 no, it isn't Oh, lion. lion. 됐습니까? 네. 오케이, it는 뭐 해주는 말이야? It is. It is. 읽어볼까요? It is a tiger. 오케이, 그래서 it is a tiger의 뜻은 여기 있죠. 그럼 네. a tig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타이거는요, 무엇? 그렇죠. 그럼 이래다 뜯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어? Is that a tiger? 저것은 호랑이입니까? 라고 묻는 거 말고요. 얘가 여섯 가지 질문에 무엇이라며? 예. 그러면 What is this?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겠네. 예. 그럼 그것은 무엇이니는 what Is this guy? is this? 갑자기 왜 생뚱맞게 아니, this는 무슨 뜻인데? is it? What is it? 이 this는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This요? 이것이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가까이 있는 한 개요. 여기에 it is다, it is를 묻는 말 느낌, 묻는 느낌 하고 싶으면 it is를 뭐 하면 돼? Is it? Is it? 그거 뭔데?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호랑이야. It 그거 뭔? is a tiger. 오케이. 너 오늘 쉰다던데? 누가요? 엄마가. 진짜요? 어. 엄마가 얘기 안 했다 했는데. 하셨어. 진짜요? 오늘 승빈이도 오늘 아니에요? 안 온대. 아니에요? 이거 뭐 체육대회 하잖아. 너 뭐, 옷이 왜 아니 그래? 체육 반티에 너무 재밌다. 아니야. 병원복이지 그거. 아니에요? 너 오늘, 어디 놀러 간다며, 너. 잘 가, 또 와. 병원복을 왜 입고 오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No, it 이건 isn't. 필요 예. 없잖아. 뭐, 그거 뭔데? 그거 호랑이야. 이거 해보라고요. It's a tiger. 오케이, 뭐라고요? It's a tiger.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at is this? 아, 갑자기 또 아유, this 또 나와. 이거 뭔지 What 물어보라고. is it? 그거 뭐냐? 그거 호랑이다. 이거 하라고 하고 있어요. What is it? 너 지금 계속해서 이거 헷갈리고 있어. 아, 저것, 이것, 저것, 그것. 이건 뭔데? This. 가까이 있는 거한개 넣을게. 이건 That. 돼. 이거는 뭐였지, 저거? 그거 뭡니까? 라고 묻고 싶어. 그것은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it? 그랬더니 It is 아이 뭐래? It's a tiger. it is 하면 틀려? It's a tiger It 대신에 is a tiger. It is a tiger 하면 틀려? 아니요? 근데 뭐 애야? 계속해서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뭐라고요?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예. 해, 뭘 얘야 Is 얘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그랬더니 No, it isn't. It's a zebra.
Hey, no, it isn't a trap. A drop. 한 다음에 it's a zebra. No, it isn't. It's a zebra. Okay, a zebr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와. He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this? 아유, 그 놈의 this. Is it? Hey, what is it? 무슨 뜻이야? 그것은 아유, 그것은 무엇이니?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응? 아씨.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왜 그러니? It's a zebra. 묻고 답하기. What is it? What is it? It's a zebra. It's a zebra. 헤이, 되게 쉬운 건데 뭐 얼마나 와, 그동안 예. 말을 안 했으면 입이 잘 안 떨어진다, 그치? 예. 열심히 소리 내서 읽어야 되겠네. 수고했습니다.